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함안에서 무기마을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대표 박회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머니 물건을 저한테 주신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구리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등등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.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우리 어머님이 쓰시던 바늘과 실패, 시 이걸 제가 항상 쓰고 있습니다. 지금도 한 100년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. 그 실패에 실을 감아서 지금도 제가 이불을 꾸면서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. 창원에서 옛날에 방아를 찌가지고 창원에서 진내까지 걸어서 창원에서 마산까지 걸어서 가마니 짜가 이거 팔아가지고 저희들 공부를 시켰어요. 그 바늘을 머리에다가 녹이 썰은 거를 머리에 쓱쓱쓱 문대면 녹이 다 퍼집니다. 그래서 그거를 꼭 저는 씁니다. 실패는 나무 아니겠습니까? 나무도 따듬어서 감기도 하고 종이를 겹치서 이렇게 꼬강꼬강 겹치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감아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. 제가.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이불 꾸밀 때만 쓰거든요. 그러면 그 밑에는 항시 두고 또 실을 샀어. 거기다 또 감아요. 그러면은 밑에 건 항시 그대로 있고 지금 이제 사갖고 감는 거는 쓰고. 우리 어머니가 쓰던 주선입니다. 엄마가 옛날에 그 장사하시면서 주선을 쓰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엄마가 주선을 이렇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셨어요. 그 주선을 가지고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수학도 잘했고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. 엄마가 뭐 한 개 사주면 얼마나 맛이 있노? 그거 먹으려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.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. 착하게 살아야 된다. 남한테 신세를 지면 안 된다. 열심히 살아야 된다. 항상 제 뒤에는 엄마가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. 무엇이 조금 힘들 때는 엄마 힘들어. 저는 지금도 그래 합니다.